안녕하십니까. TV쇼 진품 명품 왕종근입니다. 소중한 물건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TV쇼 진품 명품. 먼저 물건을 척 보면 탁 하고 질문이 나오는 궁금해요 군단, 쇼 감정단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화가 강철수 씨, 탤런트 장서희 씨, 가수 서른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물건의 최종 가격을 결정해주시는 전문가들이죠. 감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진동만 위원과 김선원 위원, 양의숙 위원, 백보영 위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전문가들과 쇼 감정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소장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가격도 매겨보고 또 물건 보는 안목도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뢰인 남기석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원주에서 오셨죠? 예. 그림을 갖고 나오셨네요. 예.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예, 민화로서 8폭입니다. 8폭의 예. 민화. 예. 그림이 참 선명하게 선명한 그림. 이 호랑이 그림이죠. 예. 네. 예. 언제 그린 거죠, 이게?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한 말 조선 말 정도 될. 조선 말 정도에 그려진 것으로 보시는데 예.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예. 대로. 자, 호랑이 그림 봤고 호랑이 그림에 요건 까치. 예. 다음. 먼저 볼까요? 요거 요거니까? 요거는 이제 맥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맥이. 예. 아. 여기에 수염이 있고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아니, 이상훈 씨가 출장 감정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그림 속에 들어와서 지금 예. 요건 맥이고 위에는 가무치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감옥지가 없죠. 합니다. 요건요. 이것도 같은 맥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빛깔이 아주 요건 좀 비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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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이거 비단 맥이 처음 듣는데. 비단 맥이를 하라고 또. 없어요. 예. 다음부터 이상훈 씨 별명은 비단 맥이로 하죠, 우리가. 예. 넘기시고 여기도 새가 있어요. 예. 예. 어머나 아, 너무 예뻐요. 잘 그렸어요. 아, 이거는 원앙? 예, 원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앙이 어느 쪽이 암컷이고 어느 쪽이 수컷 같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수컷 예. 같고요. 이게 아무도 저는 밑에 있는 게 수컷 같은데요. 수컷이 빨리 내려와. 아. 이렇게 예, 뭐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같고. 종이 무슨 종이 같습니까? 좀 빳빳한 종인데. 예. 아니 예. 두 서너 장을 같이 이렇게 붙였어요. 한 장이 아니고. 아니 이게 네. 저 종이 안에 또 이게 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이 있어요? 네, 천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그런데 이 무슨 물감으로 그렇게 이렇게 선명한 색이? 예. 뭐 빨강 이런 게 깨끗하거든요. 네. 무슨 물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고. 예. 또 다음 네. 다음 거죠? 그림은요? 네. 어머. 아 연꽃이네요. 연꽃이 있고 네. 여기 둥지를 틀었습니까? 여기는 꽃밥, 여기 꽃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밥에서 아, 채가 예. 파먹는 거. 아. 이 안에. 아. 예. 꽃밥을 네. 파먹는 거. 아, 그렇구만. 천둥오리는 예. 천둥오리. 청둥오리. 예. 예. 청둥오리 같아요. 예. 예. 근데 색깔이 정말 요새 칠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선명해요. 색깔이. 아.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새는 아. 백쪽? 아니, 그것도 저 주둥오리를 보니까 청둥오리. 청둥오리일까요? 예, 같은데. 오리 같은데요. 하긴 주둥이가 오리 주둥이군요. 네. 서른도 씨. 네. 낙관을 왜 찾지 않으십니까? 아, 이 민화기 때문에 민화는 예. 낙관이 없습니다. 거의 네. 이제 예, 수준이 우리 이 정도까지 되어 예. 있습니다. 아, 예. 아, 자, 네, 즐겁게 다음 장을 네. 보죠. 사슴? 예, 네, 사슴이요. 예. 사슴이고. 사슴 얼굴에 털이 너무 선명해요. 아이고. 보통 사슴 그러면은 굉장히 예쁘게 그리잖아요. 곱고요. 엉뚱한 걸 보고 계시네 지금. 이 작품을 그리신 분은 굉장히 좀 성격이 화려하신 분 같아요. 이 나무 결도요. 결도 예. 표시하신 게 굉장히 예. 좀 약간 미나답게 왠지 예. 좀 다른 거하고는 틀리게 그리신 예. 것 같아요. 예. 또 넘겨보시고요. 대단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책걸인데 미나로서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이거는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옛날 양반들 공부하시던 그런 책상 위에다가 예. 화병이 있고 여기 이제 대나무가 꽂혀 있어요. 그죠? 예. 아, 대나무네. 대나무가 꽂혀 있고 요건 매화. 근데 색깔이 정말 선명합니다. 붓대도 굉장히 이렇게 색깔을 네. 넣어서 그리셨죠? 네. 가지런히 꽂혀 있네요. 네. 강철수 씨 요건 뭐 같아요, 여기? 이 위에. 글쎄, 요게 지금 가는 닭머리 같기도 하고. 닭머리 같기도 하고. 닭머리 같거든요. 예. 요건 벼슬. 예, 벼슬. 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건? 그
그건 뭐 이건 꼭 무슨 수박을 자라는 것 같지만은 같아요. 이게 수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죠. 연 아닙니까? 요렇게 작은 수박은 없을 것이고. 네. 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아 이건 좀 좀 많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했죠? 예, 요걸 뭐 깔고 무슨 예,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정말 뭐, 어디 야외에 가서 깔고 앉으셨어요? 장판으로 쓰셨던 모양인데 보니까. 이거 왜 이랬습니까? 장판 대용으로. 구입할 때서부터 예. 처음부터. 예. 예. 아. 요건 무슨 그림이죠? 이거는 예. 수탉하고 암탉의 예. 병아리까지 이렇게.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병아리가 이게 나무는 생겼네. 서른 도시 무슨 나무 같아요? 야자. 우리나라 나무 야자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예. 원래 우리나라 나무가 아닌 것 같고. 혹은 예. 혹은 그 왜 소철인가 하는 그거 예. 같기도 한데 예. 그렇게 또 길입니다 너무. 예. 또 다음 그림 볼까요? 예. 마지막 그림이군요. 예. 하여튼 그리고 아, 아. 공작이네요. 공작. 아, 예. 공작. 꼬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참 수컷은 아름답다. 예. 예. 암컷은 초라하고. 네. 예. 예. 공작이 지금 여기 뭐 무슨 둘이 뭐 얘기를 나누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고 이 꽃은 무슨 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고. 철쪽인가. 예. 여기 철쪽. 난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 작품을? 이거는 제가 예. 중국 사업을 하면서 예.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줄만한 건 없고 자기한테 가지는 그림 중에서 예. 선물 주시더라고요. 예. 주시면서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이걸 선물 받으셨다면 예. 그럼 중국 그림. 네, 그분이 그 한국하고 수교하기 이전에 예. 북한을 들어갔다 오면서 예. 국측에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예. 정확한 출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시험연단 가게 나왔습니까? 네. 예,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100만 원? 예. 가격 결정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예. 우리 게 아닌 것 같은 지금 우리끼리 네.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가격을 예. 떠나서 예. 이 민화 지금 여덟 폭을 우리 강창수 화백께서 예. 보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 서양 사람들이 가끔 와서요. 우리나라 산수화를 보고 예. 너네 그건 너무 점잖다. 그런 사람, 원더풀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점잖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약간 좀 비꼬는 투로요. 너희들은 왜 피카소 같은 게 없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그렇게 쓰는데 이걸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구만요. 동양에도 피카소들이 있었노라. 정말 재밌고 기발합니다. 예. 제발 우리 거였으면 정말 더 멋있을 텐데. 100만 원 가격이 오히려 실수가 됐으면 좋겠죠. 네. 예. 예. 자, 그럼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가격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니. 보면 그림이 선선한 그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경우에도 너무 색채가 박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폭당 1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감정 받아보죠. 자, 감정연에 감정해 주십시오. 그림을 그 내용은 아주 예약적으로 재미가 있는데 네. 무슨 연대가 없습니다. 연대가 없습니다. 네. 아쉽네요. 연대만 좋다면 훨씬 더. 네. 이런 색깔도 그렇고. 이런 색깔. 좋은 그림을 보고 동경하는 마음에서 한번 임무해봤다니까요. 예. 예. 감정이 끝났습니다. 남규석 씨가 중국에서 선물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 이 여덟 폭의 민화 감정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4만 원이 나왔군요. 진동만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려진 민화입니까? 글쎄요. 북한에서 그려졌다는 것을 꼭 뭐 믿을 수는 없는데요. 예. 의뢰인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 나온 것을 중국에 있는 분한테 선물 받았다는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 요즘 이 보면은 미나든 또는 이 유명화 그림이든 북한에서 그 말하자면은 모사를 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외화벌이 목적으로 그런 그림이 많이 흘러서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객들이 그걸 모르고 진품인 줄 알고 쏟고 사오는 일이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고 우선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고 왜 24만 원밖에 안 나오느냐 하면은 저 그림은 옛날 그림이 아니고
요 근래에 어떤 원본이 있는 것을 보고 모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보면 모사란 걸 재료를 본 말이죠. 예. 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예. 그 바탕이 종이거든요. 예. 근데 종이가 한 100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색이 돼 가지고 색깔이 변해야 하는데 네. 그것은 인위적으로 그 종이 색깔을 변화를 시켰거든요. 하. 이제 그것으로서 우선 금방 표가 나고 네. 또 그림의 그 채색이 지금 옛날 채색이 아닙니다. 요 근래의 채색이기 때문에 채색이 붉고 푸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좋은데 그러나 그 채색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옛날 채색이 아니고 그 천한 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저 뭡니까 그 그림의 그 수준이 말이죠. 네. 미나도 우리 그 일반 대중이 좀 못 그리는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대다수 미나를 하는데 지금 저는 객식에도 맞지도 않고 많이 어긋나게 그린 겁니다. 근데 저 미나를 보면은 이 원본이 여기 있어요. 이 책에 이 책에 보면은 혹시 그 원본이 이건 아니겠죠? 아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혹시 그래도 원본일까 해서 예. 요거 하, 요거 하고 그걸 뺏겼구만요. 또 여기도 있죠. 그걸 뺏겼구만요. 예. 또 여기 있죠. 이렇게 보세요. 여덟 폭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까? 예, 원본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옛날 그 신양 한번 그려본 거죠. 원본이라면 값이 꽤나 가겠네요. 아, 예, 이 원본은 이 그림이 미나가 예. 한 100여 년, 100 한 몇십 년 된 건데요. 이 그림이 미나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예, 색채도 좋고 구도도 좋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상징성이 아주 뛰어난 그림입니다. 그러나 예, 요즘 그림이지만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 원본의 그림의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발한 그림을 왜 이렇게 조잡하게 그렸을까 속으로. 예. 저 까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희작이라 그래가지고 길조라 그러죠. 예. 예, 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새 아닙니까? 그리고 저것이 잘 못 그려져서 그런데 저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도 아니고 어떤 뭐 참 이름도 모를 나무로 그려놨죠. 이 소나무거든요. 그 소나무는 신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해, 새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저것이 이제 호랑인데 원래는 중국에 저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까치 호랑이도. 네. 그 원래 중국에서 저것을 호랑이로 하지 않고 표범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표범이라는 그 표자하고. 그 고할 보자, 우리 무슨 신보 이런 뭐 일보 사는 이런 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 표범에는 표자고 그 보자하고 중국 바람으로 파워를 해가지고 똑같은 바람이 나와요. 아. 도금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신년이고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표범이 이제 호랑이로 변한 겁니다. 네. 또 호랑이는 보고 까치는 희, 그 신년 희보. 네. 예,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일만 예, 계속 막 깃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예, 그 초복의 뜻으로, 그 구복의 뜻으로 그려가지고 연초에 그 문에 그려 붙였던 그런 그림이죠.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뒤에 한 분 한 개 더 남겨가지고 책거리 하나 있죠. 예, 책거리요. 그 보통 저런 그림에는 책거리가 포함이 안 되는데 이 여덟 폭에 보면은 전부 한 폭 한 폭이 그 상징성을 갖다 내포하게끔 해가 그려놨거든요. 네. 보통 이를 보면 미나를 그려 하조면 하조로 쭉 그리고 그 책거리면 책거리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은 한 폭 한 폭의 특징이 깨끔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덟 폭 팽봉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거 보면은 저게 아까 그 뭐 막대기 같은 꽂았는데 그 닭뱃을 닭머리가 있잖아요. 네. 저것은 이제 무엇을 이 상징성을 띄우냐 하면은 뱃을 길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저것이 아, 소망이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수박을 갖다가 그 예. 보통 그냥 놓지 않고 저런 데 놓는 그림은 딱 수박을 위에다 딱 이 칼로 잘라가 놓거든요. 아 이게 수박 맞습니까? 예. 수박을 잘라가 놓는데 예. 원 수박은 우리가 수박을 갖다가 잘 못 읽으면은 수복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수복. 예. 그러니까 수복이라 하면은 수박 수복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복이라면은 목숨 숫자에 복복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 수박은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 우회적을 꿈을 딱 이 칼로 가지고 오래 냈단 말이죠. 그럼 예. 그 안에 씨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씨는 자손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을 반드시 저 위에다가 저렇게 칼을 딱 대가지고 깎아서 저렇게 놓는 거죠. 그 옆에 보면은 고추하고 그 수박 옆에 보면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랬죠. 아 여기 고추 있고 예.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산에 예. 산의 아이를 예, 많이 얻기를 기원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그 꽃이 쭉 올라가가지고 그 꽃 뭐 매화 같은 꽃이 있죠. 그게 매화 꽃이 아니고 살구 꽃이거든요. 그것이 예. 살구 꽃인데 우리나라 이제 가거를 볼 적에 음력 2월달에 가거를 보는데 그 가거 보는 그 2월달에가 살구 꽃이 만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 가거 보는 네. 그 장소에 살구 꽃이 많이 피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가거에 가거를 봐서 급절해서 배설길에 오르고 자손도 많이 얻고 또 행복하게 수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린 겁니다. 제가 모화이긴 하지만은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쇼 진품명품 두 번째 의뢰인 김경환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부산에서 오셨죠? 네, 부산에서 왔어요. 아유, 멀리 부산에서 뭘 이렇게 작은 걸 들고 나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옛날에 쓰던 도장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장? 예. 이게 뭘로 만든 거죠? 청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동? 예. 왕정근 씨, 예. 그 동물이 뭔지 모르겠죠? 글쎄요, 이게 전 사자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라이온 킹입니다. 라이온 킹. 아, 좀 만져보겠습니다. 예. 이야, 아, 여기 구멍이 난 거는 이렇게 아마 끼어서 들고 다니게. 근데 이게 저 개인 도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분의 호가 담긴 낙관일 수도 있겠죠? 낙관이네요, 낙관. 낙관 같은 데 제가 보고. 네.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낙관. 그런데 도장을 갖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찍어보는 네, 게 네. 찍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예, 누가 주셨어요? 있죠? 옛날 한번 찍어보실래요? 예. 집안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디서 수집하신 겁니까? 그 저희 부모님께서 말입니다. 예. 1970년대부터 예. 이제 대구 팔공산에 있는데 예. 그 이제 불공을 들으러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1974년도에 그때 한번 부모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다가 이제 산길에 그 반짝이는 물체를 보고 말입니다. 예. 뭔가 봤는데 팔공산에 올라가셨다가 예. 팔공산은 어디요? 팔공산 저 그 갓바위라고 갓바위 예, 예. 그 유명한 갓바위 예. 예. 이제 불공들로 다녀오시다가 올라갔다 내려오시다가 예. 산길 이제 거기서 이제 옆에 반짝이는 물체 보고 예. 아버지가 파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도장이 나오고 있어요. 갓바위 부근에서 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서 아버님이 팠더니 예. 이게 나왔다. 예. 이렇게 작은 물건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짝반짝하는 뭔가 있어서 봤더니 이게 나왔다. 예. 그 뒤로 무슨 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이걸 가지고 나서 어떤 변화 같은 거 없어요? 특별한 변화는 없고 말입니다. 예. 뭐 종교를 갖게 됐다거나 뭐 처음에 갑자기 부자가 예. 됐다거나 집에 가지고 있다가 예. 처음에는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봤는데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나가보자고 한번 알아보자 이게 뭔지. 예. 아. 그렇죠. 집에 왜냐하면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참 그렇죠. 궁금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왜 동네 예. 무슨 골동품상이라든가 좀 유명한 교수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물관에 부산에 박물관인데 가서 알아봤는데 말입니다. 예. 비슷한 건 있는데 예. 청동으로 된 게 없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잘 모른다고. 자, 시호 감정단도 요런 작은 도장 감정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예. 가격이 궁금해지는군요. 자, 가격 보여주세요. 100만 원. 예. 사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값을 매긴다는 게 좀 답답한 예. 노릇이지만요. 예.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100만 원 이상은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장 그 위에 조각된 그 포즈를 한번 보시면요. 예.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 포스터하고 똑같이 지금 저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 인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아니 뭔가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쇄 그 받을 때 예. 찍는 인지가 아닌가.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의뢰인 김경환 씨가 생각하시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00만 원. 일치했어요. 저희들이 만난 적이 예. 없었는데요. 왜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참 가격을 참 정하기가 좀 난감해가지고. 예. 아버님께서 1974년도에 이걸 찾았으니까 말입니다. 네. 저도 가격을 그냥 대략 그냥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분배를 네. 해가지고 그냥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볼까? 지금 이 도장은 온통 수수께끼입니다. 의뢰도 잘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쇼 감정단도 모르고 감정위원들은 아시겠죠. 감정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그 소멸이 돼버리고 지금 주석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해요. 응?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금을 조금 했던 흔적이 아, 조금 있어요. 이 문자는 이것이 안에 뭐 수결이 돼서 이건 예. 이건 뭐 지금까지 예. 그 판독된 게 없으니까요. 어디에 썼을까요? 봉인? 네, 봉인. 감정이 끝났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부근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있어 파봤더니 바로 이 쇠로 만든 도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정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꽤 높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백부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대단한 도장인가 보죠? 고려시대 때는 그런 대로 그 많이 발견되는 유물입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고려시대 청동 도장인 건 틀림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봉인 같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봉인 같으면 뭐 특별한 뜻이 없는 겁니까? 뭐 특별한 뜻보다도 지금 예. 저기에 그 예를 들어가지고 낙관이라든가 이러면 예. 뭐 이름이 있다든가 네. 그렇지 뭐 호가 있다든가 자가 있다든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옛날에들은 그런 수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네. 수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수결한 거, 사인한 걸 말하면 그 도장으로 새겨가지고 아. 그 음각이든 양각이든 네, 음이든 양이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음양을 위하든 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봉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저희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출장 감정은요. 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송광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탁 소리가 아주 굉장히 그윽하게 열리고 네, 은행빛도 다 떨어지고 아주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은 물건을 감정해 주실 우리 두 분의 감정위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일로 오십시오.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네, 먼저 스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저 전주 송광사 예. 주지입니다. 아, 주지 스님께서. 네. 네. 아, 네. 나는 웬 청년 스님이 나오셨나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셨군요. 네. 네. 우리 송광사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아주 경치가 너무 좋네요. 예, 저희 송광사는 그. 신라 경문왕 7년, 867년에 창건돼서 약 1200년 된 사찰로서 그
많은 문화재가 있고 특히 아자형 예. 종각이라든가 예. 또 땀 흘리는 부처님으로서 송화사가 아주 유명하고 예. 또 하나 사천왕이 예. 전국에서 아주 최고로 수승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잘생기신 주지스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아주 오늘 좋습니다. 네, 가을의 정취를 아주 물씬 만끽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 가지 나온 물건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그...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물건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부통인데요. 부통이요?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대나무로 네. 된 건데 저희들 뭐 수인들이야 이런 문구를 많이 그렇죠. 갖추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요거는 이 용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왼쪽 어깨 받침 이렇게 팔 받침도 좀 하고 예. 여기가 이렇게 열면은 서류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하, 네. 그런데 뭐 서류는 잘 안 썼고 방에서 네. 그 팔 받침으로 이렇게 하면서 썼던 겁니다. 네, 대나무로 만들었네요. 네. 이것도 그죠? 예. 이건 어떻게 그럼 스님들이 계속 공부하실 적에 이렇게 팔받침으로 쓰셨던 겁니까? 아니요, 참선하다가 힘들면 예예. 예. 이렇게 책도 보다가 예. 힘들면 이렇게 팔도 좀 받치고 예. 어깨도 좀 받치고 이렇게 아 그렇네요. 예. 저희 아마 출장 감정에 처음 나오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지 스님께서 우리 10만 원을 적어주셨는데 감정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오동을 썼고 네, 속은 오동나무고 네. 겉은 대나무고요. 네. 네, 아까 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침용으로 했는데 이 앞에 또 형태는 문갑의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봤더니 대나무에서 양각을 해가지고 네. 통대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필통이나 부통으로 쓰려고 부통이요? 예. 네, 이건 부칙인데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아 중국계 예 교환.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박수.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일로 서시고요. 네. 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전주에서 온 정미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응원단이 많이 오셨어요. 뒤에서요. 오산에서 오셨대요. 네. 저분들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사돈이에요. 아 사돈이에요? 네. 네. 아이고 그럼 이쪽에 계시면 팔촌이에요? 네. 네. 아이고 사돈의 팔촌들이 그냥 아무 쓸데없이 오셨네요. 자 가지런 물건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 이거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네, 잘 소개를 해야죠. 네. 이게 열쇠고. 네, 그건 열쇠인 줄 알아요. 네. 이 서랍이에요. 네, 이거. 네, 이게요. 옛날부터 네. 집에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 권해가지고 왔어요. 네, 잘 나오셨어요. 네. 이거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니까 보관 상태도 상당히 좋고 꽤 오래된 물건 같거든요. 네. 네. 100만 원을 창피하니까 요만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리를 넣어, 귀중품을 넣어서 잠가가지고 뒀던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명칭은 갑개수리고 상태는 아주 좋은데요. 네. 요 다리는 나중에 예. 아 네. 수리를 하셨네요. 네, 새로 네. 만들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연대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십니까? 연대는 한 100년에서 한 100년 정도요? 정도. 네. 어허. 네. 나무는 소나무고 소나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식 이렇게 둘러 있는데 많이 오래 보존하라고. 예예. 예. 아주 튼튼하게 네. 잘 만들었죠. 네. 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축하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기다 놓고. 네. 아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혜입니다. 네, 근데 너무 춥다고 이선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이쁘게 네,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선혜예요. 이선혜예요. 네. 너무 또 불리신다, 그냥 아, 정상적으로. 아, 입이 오르셨어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입 체질을 좀 해주세요. 자, 어디 사세요? 네, 전주시 의화동에 사는데요. 네. 자, 물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보기에 네, 토기인데. 네, 토기요. 네. 이건 어디서 나신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예.
좀 곱게 간직하시는 걸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보기에는 좀 연대가 꽤 된 것 같아요. 토기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이게 어디에 썼던 토기인 것 같아요? 그건 모르시겠군요. 네. 신라 토기예요. 아, 신라 토기랍니다. 신라 토기. 네. 용도는 뭐 여사선생님 생활 연기죠. 생활 연기. 네. 오광은 아니고 생활 연기다. 네. 물체가 들어가면 네. 글쎄 말이야. 이게 그냥은 그냥 잘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물체가 들어가면 쓰는군요. 네. 오뚜기처럼. 우리가 아까 소장자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구운 네.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놓으면 이 원칙은 네. 아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여기 100만 원인데 이거 네 개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신라토기가 가장 저 양이 숫자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난 무슨 또 망토를 입고 나오시길래. 네. 무슨 황금박지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북동 우성 아파트 오흥태예요.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진북동은 여기서 뭔가요? 전주 시내. 아, 시내. 네. 네. 시내에서 여기 거리가 꽤 되는데 자주 오세요, 송강산에? 자주 오지요. 네, 송강산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아주 물도 좋고, 네. 경치가 너무 수려해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온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위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목침 같아요. 아, 목침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목이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요? 아, 목침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목침이 아니라 무슨 대패 같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아주 재밌네요.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고조 할아버님께서 하시던 부분입니다. 예. 아, 네. 정확한 명칭 목침 맞아요. 아, 목침입니까? 네. 네. 그리고 다목적도 아니고 네. 아까 이렇게 적으면 일자로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휴대용으로 어디 저기 밖에 나가서 긴 여정을 하다가 예. 산에 잠깐 이렇게 들어놓고 싶을 때 야외용으로. 예. 아, 그럴 땐 이렇게 납작하게 네, 접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주무실 적엔 또 세워서 네, 그렇죠. 네, 아하. 굉장히 자, 하나, 둘, 셋. 30만 원.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다가 물건을 놓으시고요. 네. 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사 크루마하프 합주단 회원 서정희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크루머? 크루마하프. 크루. 크루마하프. 아, 부루마. 크루마. 크루마하프 보셨어요? 크루마하프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아유. 하프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아, 합주단에 계시는군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문 들으셨어요? 네. 그냥 쓸데없는 소문이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제일 잘하시는 노래 참 오늘 경례해서 우리가 원래는 노래가 안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근데 반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프 그렇네요. 타드릴게요. 조금만 해주세요. 자, 시작.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박수! 이야. 네. 자, 오늘 가지 나오신 물건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자, 강암 송승용 선생님의 부친의 작품이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그분이 잘 누군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감정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네. 자, 그분의 작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시 할아버님 때부터 네. 외로워요. 네. 이게 지금 10장으로 돼 있어요. 병풍, 열폭 병풍으로 이렇게 할 수 네. 있도록 10장으로요. 네. 자, 시아버님 때부터 보관해오던 시할아버님 때부터 네. 자, 제가 그냥 문예안의 입장에서 봐도 아주 붓글씨가 굉장히 잘 쓰신 글씨체예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 도장도 있고요. 아, 근데 1,000만 원 쓰려니까 손이 떨리고. 1,000만 원 쓰세요. 100만 원만 쓸게. 네. 아, 이제 이분은 유재. 예. 송기현 선생님 작품입니다. 예. 이분은 현재 후손으로서는 강한 송성룡씨라고 집안에서 유명한 작가이시죠. 예. 또 이분이 사군자도 많이 오셨어요. 예. 그분의 진품이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분 작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또 이분이 사군자도 많이 오셨어요. 아, 사군자도 많이 하시고. 예, 예. 네. 이 작품은 현재 제가 보기에 한 50년 내지 60년. 60년 정도? 예, 예. 네. 작고하신 지가 지금 42년인가 그래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8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하죠? 아니요, 좋아요. 네?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중요한 물건이면 중요한 물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오늘 출장 감정 즐거우셨어요? 네. 네, 자, 출장 감정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TV쇼 진품명품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06호 TV쇼 진품명품 담당자 앞입니다. 소장품의 사진을 뭐 앞에서도 찍으시고 위에서도 찍어주시고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출연하시는 분께는 덴폴에서 전달하는 컬러 텔레비전, 현대전자에서 전달하는 CD 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로 출연하시는 분들께는 영등포 문고에서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러면 TV쇼 진품명품 마지막 의뢰인 송재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아주 작은 종이에 쓰여진 글을 몇 점 갖고 나오셨네요. 네. 예, 이게 어떤 글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에 건 추사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에요? 네. 아, 예. 당대 최고의 서예가 예. 추사 김정희 선생의 네. 글이라는 말씀이죠. 예. 가운데는요, 그럼? 가운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대를 모르고 누구 글인지 잘 몰라서요. 아, 그냥 네. 모르는 네. 상태에서 나오셨고. 네. 네. 아, 그러면 요 한 네. 장만은 네. 추사 김정희 선생 네. 글이다라는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추사 선생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작이나 모작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례되는 그래요. 말씀이지만 아, 그렇다고 예. 어떤 점을 보고 추사 김정희 선생 글이라고 확신을 네, 하시는지요? 제 예. 누님께서 네. 그 추사 김정희 시대 가문으로 출발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내 자형이라고 매부죠 그러니까 예. 자형 댁에서 내가 얻어온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아. 예. 출처로 봐서 틀림이 없다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글씨 예. 좀 쓴다고 뭐 알아보는 사람은 예. 이 당대뿐 아니라 예. 추사 김정희 선생 하면은 한형만 봐도 알 정도로 뭐 그 맹호 출림의 산악지상이다 이런 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강철수 씨가 보기에는 아 정말 어려운 질문 하시는. 낙관은. 아까는 노홀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다 이제 먹으로들 이제 찍으신 것도 있고 예. 인주에 나온 것도 있는데 예. 이 낙관첩에 저도 찾아보니까 서른 예.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이 어른의 낙관이 제일 많습니다. 추사 선생 낙관이 서른 개 더 네. 100개가 넘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거기 책에 오른 것은 작은 서른 몇 가지만 올라 있고. 아, 그럼 네. 그 추사 선생의 호가 네. 추사가 가장 유명하고 노홀도 네, 노홀이라고도 있고 아, 나와 있었습니까? 네. 네. 예. 그럼 이 글의 뜻은 아시는지요? 글의 뜻은 대강은 압니다. 예. 예.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예. 저희도 같이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장생 저수 학이냐 이 누구 숫자거든요. 예. 오래 사는 게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이냐. 아... 그러면 예. 오래 사는 법. 오래 사는 법. 예.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이냐. 그 건강식품만이 좋지 네.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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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야 오래 사니까. 그렇죠. 예. 신지 하처체야
그 신지라는 귀신의 지초인데 불로초를 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디서 캘 것이냐, 예. 하처채야, 예? 어디서 캐느냐, 네. 불견쇠약이니라 그 아. 보지 못했노라, 그 약 씹는 사람을 아. 보지 못했다. 약을 계속 씹고 있는 걸 못 봤다 예. 이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로초는 없다. 없다. 예. 예. 그걸 너무 철학적으로 간명하게 네. 말씀하셨네요. 예. 예. 청파 다면제라. 청파에 즉 맑은 청자 물 받자니까 네, 네. 맑은 물에 그 더불어 자연과 막 이것은 저 선생님한테 좀 자세히 예. 네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이런 걸 모아서 지금 편집이 된 상태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난 게 아니고. 네. 근데 그 저명한 명필이 왜 이 조그만데 이렇게 썼을까요? 글쎄요, 그 양반 그러니까 구양살이 쪽에 모든 예. 게 간구하니까 예. 종이도 없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신의 그 철학적인 사상을 여기다 써서 네. 후세에 좀 귀감이 되도록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따로의 저 보관을 하시지 이렇게 붙였습니까? 뭐 접착제로? 애초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제가 매가댁에서 가져온 걸로 생각됩니다. 장서희 씨는 추사 선생 글 처음 봤죠? 예, 저 이렇게 어때요? 가까이서 보기 처음인데요. 당대 최고의 글입니다. 어때요? 지금 기분이 좀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 진짠지 가짠지 하도 위작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라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이게 가짜를 진짜라고 그러기도 쉽지만 네, 진짜를 또 가짜라고 그러면 이건 또 큰 죄를 짓는 건데 연대는 뭐 그렇게 뭐 2조 몇백 년이 아닌데 네. 말하자면 아주 귀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 집안에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예. 예, 쇼감전단 가게 나왔다는데요. 그 유명한 추사 선생의 글을 바로 봤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500만 원. 네. 가격 설명. 그게 위에 예. 위에 글 300 이제 추사 선생 글 300. 밑에 건 아무래도 같이 있는데 함부로 저희들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은 예. 격에 있는데 10만 원 그럴 수는 없고요. 예. 모두 해서 500만 원 했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글을 저희가 150만 원씩 쓰려고 했는데 예. 중간에 멍물이 튀었어요. 글씨 옆에 멍물이 튀었기 때문에 예. 근데 결론이 말이죠. 저희들은 진품으로 봤습니다. 예. 일단 쇼감정단은 추사 선생의 글로 확신을 하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가격 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100만 원. 네. 아래로 최저로 써가지고 높으면 더 마음이 기쁘지. 예, 뭐 천만 원도 매기고 싶지만은 예. 얘는 저는 보물로 알고 있으니까. 예. 예. 국보적인 존재.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감정해 주십시오. 우원절구 한수조사. 또 흐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 옆에. 네. 이거 도장 같이 해가지고선 찍은 거 아니에요? 예. 그 많이 네. 소개가 안 된. 예예. 예. 예. 글씨가 좋네요. 예. 해는 안 좋아도 예. 아주. 요거 하나가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예, 처음 봐. 감정이 끝났습니다. 네. 저 또한 참 그 고명하신 네. 추사 선생의 친필이길 기대하면서 네. 최종 감정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00만 원이 나왔죠? 김선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추사 선생의 친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뭘 보고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 예. 획에 예. 굵고 가는 점획이라든지 예. 또 그 선의 날카로움이라든지 네. 그런 것이 추사 선생의 진품에 틀림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호가 여기 노흘 예 노흘이라고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사 선생은 그때마다 쓰실 때마다 그 흥에 따라 감흥에 따라서 그 호를 바꿔 쓰셨습니다. 네. 그게 무려 뭐 2, 300, 200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 나온 그 노흘이라는 것도 드물게 보는 그 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 예. 노흘이라는 호는 아마 늙을 노자인 걸로 봐서 예. 좀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저런 호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데 예. 저 글씨로 볼 때는 예. 추사 선생이 이제 70 물 넘도록 사셨거든요. 예. 근데 저 글씨로 봐서는 그 노경의 초기 단계
네. 예,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0만 원의 가격이라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 참 예. 유명한 추사 선생의 글값으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추사 선생은 그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높아질수록 더 좋은 글씨를 쓰셨어요. 예. 그런데 예. 노년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너무 작품이 저 작습니다. 좀 더 컸더라면 엄청난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너무 소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디서 저 뭐 오려 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요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작품은 맞겠죠? 예. 예. 즉흥으로 그 오원 예. 절구 한 수를 쓴 겁니다. 맑은 그 물과 같이 있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이다. 예? 탐욕하지 말고. 오늘 저희에게 뭐 네. 추사 선생의 네. 글과 함께 네. 오래 사는 비결까지도 가르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TV쇼 진품명품 오늘은 추사 선생의 친필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고려시대 때 사용했던 도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작품은 크기로 봐서는 아주 작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희 TV쇼 진품명품에 많은 연락을 주십시오. 뭐 크고 위대한 작품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은 작아도 뭔가 느낌이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진품인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쇼 감독님 수고하셨고요. 감정위원회 감사합니다. 예, TV쇼 진품명품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